자, 히터 전쟁이다. 유성, 어, 히터. 이거 어딘데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가서 그냥 흰색 서랍 하나 있거든요. 거기 맨 위에 그 올려져 있는 옷들 중에 아무거나 들고 와주셔도 돼요. 무서워. 추워. 추워. 저 진짜 저거 어쩜 좋아? 아니 문좀 닫고 다녀. 아니 어떻게 돌아갔죠? 오늘 아침에 형이 있어요? 아침에? 오늘? 오늘 누가? 이게 몇 시간 가는데? 저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내가 도와줘야지. 하던 것처럼 해, 하던 것처럼. 유성, 유성, 추워. 추워. 히터.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히터를 계속 키는 사람과 계속 끄는 사람이 전쟁하고 있어요. 저가 계속 키는 사람인데 끄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네. 진짜 추워 죽겠어. 뭔가 내 뒤에 지나가는 사람들 다 히터 끌어간 것 같아. 범인 룰러시였거든요. 룰러시 게임 끝나기 전에 내가 에어컨 꺼야겠다. 저 사람 게임 끝나면 무조건 에어컨 끌어올 텐데 내가 먼저 꺼야겠어. 시작하면 켜야겠다. 아, 내가 껐어야 했는데. 아니 이 룰러씨는 히터 끄고 나가버리네. 야 껐어. 아 뭐야. 룰러씨라했어. 아니 아 원래 닉네임이 친구 나지 않았다. 나도 이제 피터씨로 불렀어. 알았어. 깜짝 놀랬다. 제발 들. 아니 근데 뭐 앞에서도 할수 있는 말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당황해? 안 당황했나? 근데 나도 아까는 덥긴 했어. 시우 형, 나 오늘 나가는데 머리 자르러 갈 거야. 너 오늘 머리 잘라? 맞으러 가는 김에 자를까 생각하는 거지. 아니 오늘은 날이 아니야. 그럼 언제가? 내가 꿈자리가 뒤숭숭해. 아 좀 가 그냥. 아 이상해. 나 나가는 김에 한 번에. 그럼 나 혼자 자른다. 나중에 어? 머리 같이 자르자 말하지 마. 너? 그럼 범죄자 짓 하면? 나중에 머리 자르러 가자 하지 너 마. 배신자 그러면? 아 오늘 잘라 그냥. 아 오늘? 아니 그 내일로 미루고 또 내일로 미루고 또 미루고 그렇게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자를 거잖아. 인정해 안 해? 다음에. 아 오늘 피곤하.. 너 피곤하잖아. 꼭 내일은 안 피곤해? 아니 빨리 오늘 가자 그냥. 아아 어우 머리카락 어우. 아 귀엽잖아 아직. 아니 나 그냥 너무 졸려. 그냥 혼자 갈게. 아이고 형 어제 쉬었잖아 근데. 어제 많은 일을 했다? 그럼 오늘 별풍했을 수 있어. 빨리 쉬었겠지. 어쩌려고. 너 왜 쉬었으니까 그만큼 열심히 논거 아냐. 형 진짜 그냥 만성피로 아니에요? 형 그냥 가자니까. 어 방금 머리 넘겼죠? 기니까 넘겼죠? 기니까 잘라야죠. 이건 그냥 내가 화났다는. 아니 잘라야죠. 마치 공작새가 상대의 위협을 하듯 이렇게 펼치듯이. 아니 공작새도 그거 그냥 털이 너무 길어서 그냥 피는 것뿐이야. 공작새 이렇게 넘겨? 공작새도 털 짧았으면 안 그랬어. 말단수라고 있어. 자자고. 근데 부캐 너무 쉬운데? 준아 솔랭도 쉬워. 아니 솔랭은 좀 어려운데? 나는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짜 그 조이로 할 수 있는 10분 동안의 최대치를 보는데. 준아 변명하지 마. 너 그 나약함이 만들어낸 다 결과야 이 자식아. 상대가 잘했어. 아니지 너가 못한 게 아니야 이 자식아. 간절하지 않았거 나도. 너 몇 퍼센트 기여했어? 상대가 잘했어. 너 몇 퍼센트 기여했어? 아 상대가 잘했다고. 너 그 10명 중에 몇 번째야 너 지금? 아 그냥 미드 차이로 쳐발렸어 그래.
아니 지훈아 10일 뒤에 어? 그날인 거 알아? 뭐가 그날이야? My birthday. 진짜 뻥이야. 12월 24일 확인하러 간다. 자, 형 생일은 진짜 야무진 거로 기대할게. 어 그러네. 10일 있어. 형이 생일 조작한 거 아니야? 진짜 형 기대할게. 그냥 선물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던지고 또 사러 갈게. 오케이 그 말 지켜. 마음에 안 든 것만 100개 사올 테니까 그냥 침대에 다 쌓아놔. 방금 여기 다 녹음됐다. 너 하지? 그럼 그걸로 누가 싸울 거야? 아 녹음됐잖아. 아니 이러지 해야 돼. 마음에 안 든 거 그냥 100개 사올 테니까 침대에 다 쌓아놔. 너 생일 언제야? 현대판 고인돌이야. 너 그냥 찐내가 가가지고 돌 X 주워 오는 거 아니야? 이거 막 수석이라 그러고 돌 100개 주워. 근데 그 정성을 봐서 그냥 당해. 어 그니까 그냥 당연하겠는데.